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은 아빠입니다. 오칠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뒷정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공인주간 두 번째 영상으로 붓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푸짐하게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같이 오칠하실까요? 오칠은 수성보다는 유성이기 때문에 붓을 세척할 때도 물이 아닌 기름을 사용합니다. 보통 테라핀이나 등유, 뭐 신난다 신나, 그리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데 붓의 컨디션을 가장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세척액은 식물성 기름이고, 반대로 붓의 컨디션을 해치는 것은 테라핀, 등유, 신나와 같은 휘발성 溶제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그냥 식용유를 쓰시면 됩니다. 세척의 관건은 붓을 옷으로부터 어떻게 잘 지키느냐입니다. 옷을 바르게 되면 붓 깊숙이 옷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대충 닦거나 그냥 방치하면 붓모가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기름으로 빨면 기름이 붓 안쪽까지 깊이 스며들어가서 오칠을 밀어내죠. 그리고 혹시라도 붓 사이사이에 오칠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기름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옷이 쉽게 굳지 못합니다. 붓을 좋은 컨디션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약간 기름을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나중에 쓸 때 닦아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자, 그럼 휘발성 溶제가 좋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붓이 잘 빨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놈들이 휘발성이라 뒷일은 책임도 안 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날아갑니다. 결국 홀로 남은 옷은 그렇게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붓이 망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 溶제는 임시방편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기름으로 다시 빨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안 좋은 이유가 휘발성 溶제는 냄새를 많이 맡으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하루 푹 쉬고 싶으시다면 신나통에 코를 박고 세필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막 헤라로 밀어서 빨고 그러면 분모 다 망가지고 내 생활도 궁핍해지고 그럽니다. 이런 붓은 기름에 이렇게 헹군 다음에 손가락 위에 올려서 누가 봐도 모나지 않은 전용 막대기로 붓을 쓸어줍니다. 이렇게 또 헹구고 이렇게 쓸어주고 부드럽게 자고 있는 애새끼 머리 쓰다듬듯이요. 옷이 오를 것 같아 하시면 장갑을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옷이 기름이랑 섞여있기 때문에 쉽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기름으로 잘 빨았다고는 해도 다시 사용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붓 안에 분명히 기름이 남아있을 테고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옷과 기름을 같이 바르는 격이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부분 안 마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굉장히 센 힘으로 꾹꾹 눌러서 기름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확실한 방법으로는 옷으로 붓을 다시 빠는 것입니다. 먼저 헤라로 기름을 좀 빼줍니다. 그 다음 생취를 조금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붓에 먹입니다. 그리고 헤라로 기름과 옷을 같이 빼줍니다. 이렇게 두세 번 정도 하면 뭐 완벽하죠. 생칠로 하는 이유는 그런 비싼 정제칠로 하시게요. 아, 혹시라도 나는 힘이 엄청 세니까 휴지로 기름을 다 빼낼 수 있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하지 마세요. 휴지 먼지가 의외로 많아서 상칠에 다 섞여버립니다. 베이스칠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옷으로 빨 필요는 없지만 중칠부터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혹시라도 기름이 남아서 얼룩이 생긴다거나 안 마르거나 하면 그것도 나름 스트레스거든요. 참 오칠 까다롭죠? 하지만 까다로운 만큼 세상에 이것만큼 재밌는 공예도 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영양가 높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취미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